선생님들이 받으시는 SSR, 메디칼, 그 다음에 그 간병인 프로그램, 그 다음에 여기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그 기금이 메디칼이 14%고 그 다음에 캐럭스 2%, 그 다음에 SSR, 캐피 이런 게 1%예요.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 사회복지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근데 크지가 않는 그 기금에서 계속 돈을 자르고 있어요. 삭감회에서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지 않은 돈에서 조금만 자르니까 캘리포니아 재정은 구멍이 많이 난 상태예요. 그래서 그 적은 돈을 자른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재정이 채워지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만 하지 말고 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정치인들이 마련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세금을 지금까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세금이 지출을 얼만큼 하느냐, 어느 퍼센테지로 비율로 하느냐를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세금이 들어오는 자원? 예, 소스예요. 어디에서 세금이 들어오냐면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가장 커요. 55%. 그 소득세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일해서 그 정부에 내는 돈이에요. 그래서 소득세가 55%, 56% 정도 되잖아요. 이게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해요. 거기에 비하면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12%예요.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개인들이 버는 주정부에서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생산하는 개인들이 버는 돈이 55%를 차지해야 되고 기업들이 12%만 차지를 해야 돼요.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만큼이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고요. 이거는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기업세만 따로 뺐어요. 15%예요.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의 12%는 기업에서 오는 거고 55%가 일반 개인이 내는 세금이에요. 그러면은 아까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셔서 만약에 기업이 12%를 낸다고 그러면 저게 이건 뭐냐면 대기업들이 받는 이익이에요. 그러니까 15개 중간 그 이익을 그러니까 15개 큰 기업체를 골라서 이 사람들이 1년에 받는 이익을 평균을 낸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캘리포니아 중간 가정 뭐 미국인 그다음에 한국인 아 미국인이 아니 코카셔 백인 한국인 뭐 중국인 다 합했을 때 그런 중간 가정 임금이 6만 1000불이에요. 그리고 한 가정만으로 보면 한 가정당 평균 5만 3000불의 그 1년 임금을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그 도표로 봤을 때저 캘리포니아 가정의 중간 임금 이분들이 55%의 세금을 내요. 전체 세금 중에서. 그리고 나서 기업들은 저렇게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12%만 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굉장히 높은데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주정부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선생님들이 그 메디칼 같은 거 삭감만 하지 말고 이렇게 기업들 크다는 기업들이 받는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인상을 해야지만 그 캘리포니아 그 재정이 조금 더 채워질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저쪽에 계신 용호 씨가 이제 저희 3학달 선생님들 시의원 선거가 있잖아요. 박의원들하고 그리고 그걸